책상을 신청한 걸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한 거는 혼다 시빅 스포츠, 혼다 시빅 스포츠 모델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혼다 시빅을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혼다 시빅 스포츠를 저도 리뷰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영광이고, 솔직히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아직까지도 이 혼다 시빅 스포츠는 VTEC 엔진을 쓸지 한번, 이제 한번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원래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어서 이게 안 볼 수 있는데, 원래 여기에 헤드램프가 다 유승차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혼다 시빅 스포츠 약간 좀 순해진 혼다 시빅 타입 R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순해진 시빅 타입 R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전면부도.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느꼈을 때 이 디자인은 시빅 타입 R의 조금 순해진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이 후면부의 리얼 엔진 디자인도 솔직히 시빅 타입 R의 느낌이 상당히 닮았던 것 같아요. 시빅 타입 R의 약간 얌전해진 듯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시빅 타입 R에서 조금 얌전해진 듯한 느낌이 들고, 여기서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이자면 스포일러가 있죠. 약간 좀 스포일러가 크진 않지만 스포일러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일러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스포츠 고성능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빅 스포츠. 보시면 스포츠 보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한번 엔진룸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혼다 시빅 스포츠의 엔진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네요. 요즘 차랑은 거리가 왜 유압식 보닛이 아닌 게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 유압식 보닛이 아니라서 엔진룸을 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솔직히 마음에 드는 점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VTEC 엔진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전설의 VTEC 엔진. 저번에 혼다 CRX 대솔 때도 리뷰했던 VTEC 엔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랑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이때 90년대 당시에는 VTEC이 자연흡기였지만 지금은 보여드리자면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VTEC 터보라고 보이죠. VTEC 터보로 바뀌었고, 일단 이 차는 엔진의 구조가 가로 배치란 것은 일단 전륜구동차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거 가로 배치, 세로 배치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감이 오더라고요. 일단 가로 배치는 전륜, 세로 배치는 후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가로 배치니까 전륜구동입니다. 이제 한번 실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혼다 시빅 스포츠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실내 인테리어는 솔직히 상당히 깔끔해요. 스포츠 모델 치고는 상당한 실내 인테리어가 개인적으로 깔끔한 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스포츠 모델이라고 노멀하고 솔직히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 솔직히 외관은 솔직히 스포티한 디자인이 느껴졌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오히려 노멀하고 다를 바 없는 이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즘 차의 기본 옵션 버튼식 시동 기능이 여전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쪽에 에코인이,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연비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주행 모드에 쓰는 방식이고, 일단 변속기를 보면 여기가 파킹, 그리고 R은 후진, N은 기어 중립,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모드, S가 바로 스포츠 모드에 쓰는 변속기인데요. 일단 이거 S로 놓으면 여기 쪽에 패드 시프트로 이렇게 변속하는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로 기어 변속을 한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일단 RPM 게이지는 제가 봤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약간 디지털의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약간 디지털한 RPM 게이지일 수도 있다 저도 그리 생각이 되고, 이제 한번 여기 적정관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적정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적재공간이 잘 알려진 가격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적재공간은 뭐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적재공간은 나쁘지 않고 상당히 짐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게 혼다 시빅 스포츠의 차키입니다. 혼다 시빅 스포츠의 차키고, 일단 스마트키네요. 여기 도어 열림, 잠금, 여기가 트렁크, 이렇게 스마트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번 뒷좌석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에 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C필러가 되게 나와서 과연 뒷좌석의 느낌이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이 차는 C필러가 나와서 뒷좌석이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K3 때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C필러가 나와서 뒷좌석이 많이 답답했다. 과연 이 차가 과연 C필러가 나왔는데 뒷좌석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잠깐 C필러가 되게 낮다고 얘기해줬죠. 혼다 시빅 스포츠 C필러가 낮은데 솔직히 이 차랑 K3랑 약간 비교 대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천정이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합니다. C필러가 낮은 거에 비해 오히려 편안해요. 오히려 지난번에 K3 때랑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델이지만 시트도 하드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C필러가 낮지도 않고 상당히 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C필러가 그렇게 많이 낮진 않네요.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일단 소형 세단이라고 해서 트렁크 옵션은 없네요. 역시 소형 세단이라고 해서 뭐 트렁크 옵션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소형 세단 치고는 트렁크 공간을 보세요. 트렁크 공간도 솔직히 나쁘진 않네요. 트렁크 공간은 나쁘진 않고 여기 쪽에도 비상시에 떼울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도 있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가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면 타이어가 한쪽에 펑크 났을 때 떼울 수 있는 그런 기능 중 하나인 스페어 타이어가 이곳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토탈적인 평가를 하러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혼다 시빅 스포츠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이 혼다 시빅 스포츠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혼다 시빅 스포츠 약간 좀 혼다 시빅 타입 안에 비하면 솔직히 얌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 완전한 스포츠 모델은 아니니까 솔직히 좀 얌전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솔직히 전면부의 디자인들도 좀 얌전한 혼다 시빅 타입 안에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마음에 들고 솔직히 헤드램프를 봐서 헤드램프도 LED 헤드램프로 깔끔하게 잘 표현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감동했던 거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VTEC 엔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실내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토탈적인 평가를 하러 실내에 왔지만 여기 쪽에도 미러 닿는 기능이 있죠. 여기가 미러 조절 버튼과 여기가 미러 여닫이 기능 그리고 문 여닫이 잠금 기능과 여기 쪽에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보입니다. 여기 쪽에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보이고 뭐 여기 트랙션 컨트롤이나 뭐 전방 보조 기능 이런 기능들도 요즘 차답게 상당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솔직히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즘 차에 답게 편의 기능에 많이 신경 써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솔직히 스포츠 모델이라고 하지 패드 시프트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양쪽에 다 패드 시프트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패드 시프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플러스는 시프트 업, 마이너스는 시프트 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도 센터 펜시아 쪽을 봐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일본 차답게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랄까 약간 솔직히 현대적인 느낌도 들면서 오히려 평범하지만 그래도 투박하지 않게 느껴진다. 오히려 세련돼 보여요. 오히려 평범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련돼 보이는 이 디자인만은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혼다 시빅 스포츠 탑승후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